오늘은 이태원에 위치한 삼성미술관 리움에 다녀왔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휴관을 했다가 1년 7개월 만에 다시 오픈했다는 반가운 소식에 서둘러 예매를 했답니다. 먼저 리움 미술관 근처에 있는 맥신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고 미술관에 가기로 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잠깐 동안 아이패드로 무언가를 스케치했다가 유튜브에 업로드된 리움 미술관의 큐레이터 전시 해설을 보고 가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보았습니다. 미술관에 따라 올라가면 널찍한 정원과 더불어 움직이는 조각, 모빌로 유명한 알렉산더 칼더의 거대한 주름이라는 작품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의 정원 한가운데에는 아니시 카푸어의 작품 큰 나무와 눈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법 가을 느낌이 나는 나무들도 함께 감상할 수 있어요. 이번에 리움이 재개관하면서 전시를 다시 구성하고 로비 등 내부 공간도 리뉴얼했으며 미술관 로고인 아이덴티티까지 바꿨다고 합니다. 리움에 들어서면 로비에 있는 다양한 조형물들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데요. 가로 11m, 세로 3m의 거대한 화면에서 미국 출신의 미디어 아티스트 제니퍼 스타인캠프의 작품인 영상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바뀌는 생기가 넘치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는 먼저 상설전을 보고 기획전을 보았어요. 이번 상설전은 이상한 행성, 중력의 역방향, 검은 공백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행성전은 예술을 통한 자유로운 상상과 사유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다채로운 현대 미술의 세계를, 중력의 역방향은 빛과 움직임 등 비물질의 영역으로 확장된 작품들의, 마지막 검은 공백전은 우리의 삶과 예술 전반에 투영된 검은색의 깊고 풍부한 의미를 살펴보는 전시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여러 곳에서 아니시 카푸어의 작품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선 아니시 카푸어의 이중현기증이라는 작품이 1층 이상한 행성전의 한가운데에 전시되어 있어요. 나가 비친 모습이 일그러져 보였다가 거꾸로 보였다가 하는 현상으로 작품명 그대로 저도 현기증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예쁜 조명같이 보이는 이 작품은 아니카이의 완두 소염 진딧물, 전박이 도롱뇽, 푸른 민 달팽이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 형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노란 고치로 보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아니카이는 냄새, 개미, 박테리아, 침으로 예술을 만들어내는 작가라고 소개했다고 하는데요. 향수를 남달리 좋아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30대 중반에 향수, 과학을 탐구하며 독특한 작업을 시작하여 10여 년이 지난 지금 예술과 과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로니 혼의 무제, 바람에 맞서 움직이는 빌입니다. 이 작품을 마주하자마자 지구와 다른 행성이 이런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경한 느낌이 들게 하는 작품입니다. 이번에는 중력의 역방향 전입니다.
중력의 역방향 저는 미술에 있어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를 생각해보게 하는 작품들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유리나 금속, 아크릴 등으로 제작된 작품들은 재료 본래의 물성을 가지고 있으나 투명성이나 빛, 움직임 등의 특징 때문에 마치 시간을 초월하거나 무중력 공간에 존재하는 듯한 초현실적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이번에는 아니시 카푸어의 또 다른 작품 프로토프로토입니다. 담쟁이 넝쿨의 배경으로 보이는 이 작품은 반짝반짝 빛나는 조형물에 제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는데요. 용기 안에 액체 상태의 아크릴을 붓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기 방울을 작품으로 잡아낸 것인데 우연히 만들어낸 이 형태는 신비감과 더불어 심장 혹은 태초의 생명체를 상상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제목의 프로토는 히라버로 최초를 뜻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 작품은 로버트 어윈의 무제라는 작품입니다. 처음에 그 의미를 알고 감상하기보다는 단순하면서도 몰입감을 주는 원반과 조명의 조화를 중점적으로 보았어요. 이 작품은 빛의 성질을 이용해 인간의 시 지각을 실험하는 작가의 예술 세계를 잘 보여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은 공백전입니다. 검정은 흔히 죽음과 절망, 어둠, 저항, 미지의 세계 등을 상징하고 동양에서는 물과 북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특히 현대 미술의 추상 미술에서의 검정은 극단적인 간결미를 드러내거나 초월적인 절대적인 세계를 그리는 색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검정의 부정적인 의미를 넘어 폭넓은 상징적인 의미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였어요. 특히 소목의 깊이와 여백의 묘미를 느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검정을 좋아하는 저에게 인상이 깊은 전시가 되었습니다. 소목화 운동을 이끌었던 송소남 화가의 묵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송소남 화백은 한국 예술에 담긴 아름다움을 단순함과 간결함으로 표현하며 그 속에 있는 깊이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붓으로 간결한 목선으로 표현된 이 작품은 단순한 선의 나열을 통해 담백하면서도 올곧은 선비정신을 표현하고자 했던 송화백의 마음이 전해져 작품을 보면서 저의 마음도 겸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작품 명대로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동안 이 그림을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한국적 색채 추상의 선구자, 한국적 추상 표현주의자로 불리는 최욱경 화가의 작품들입니다. 안타깝게도 45세의 요절한 한국 여성 화가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단청, 민화 등의 전통적인 색감과 뉴멕시코에서 본 자연에서의 영감 등을 뒤섞어 다양한 색채를 활용한 그림을 주로 그렸습니다. 그 중에서 흑백 회화들은 강렬한 색감의 그림들과는 또 다른 깊은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소용돌이치는 거친 붓의 흔적으로 작가의 폭발 직전의 감정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구본창 사진작가의 솜 시리즈입니다. 새, 물고기, 아버지를 담아 솜을 표현했습니다. 작품들을 마주했을 당시에는 새를 표현한 작품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얼핏 보았을 때는 소목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사진에 담긴 새의 움직임에서 그 생명체의 처절함이 고스란히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오늘 성설전은 저의 처음 느낀 그대로 온전히 느끼고 돌아와서 작가들과 작품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는데요. 저의 느낌과 작가가 의도한 의미들을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은 촉박해서 제 눈에 바로 들어오는 작품들 위주로 관람을 해서 조금은 아쉽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니 올해 2021년 연말까지 시간이 된다면 미음에서 꼭 전시 관람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